여러분이 끝내지 않는 한 절대로 끝낼 수 없죠. 왜 그럴까요?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죠? 주식시장은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유, 전문가님, 나 주식시장 떠나려고 그래요, 이제. 아유, 그만둘래요? 돈도 못 벌고, 에이. 근데 떠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어딨어요? 그죠?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최고 좋은 자리가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그죠? 끊임없이 공부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를 보면 뭐하라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피터 린치도 공부하라 그러죠. 공부 안 하면, 공부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다. 그게 공부가 무슨 뭐 수학적인 공부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공부도 공부고요. 그죠? 인내심을 할수 있는 마음 공부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뭘 기초를 놔줘야 되는데, 주식 투자에 기초도 없이, 그죠? 주식만 사면 돈벌 생각하고 그냥, 아이, 뭐,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잘안 되잖아요. 주식은 내가 끝내지 않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게임이에요. 마이너스 수익률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식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특히나 신용 많은 코스닥에서, 그죠? 왕창 떨어지면, 그죠? 여러분이, 아유, 나 큰일 났어. 너무 많이 빠져서 돈이 다 까졌어. 이것이, 신용이 많으면 엄청나게. 모든 배움에는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그죠? 수업료 없이 돈이 될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료가 필요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손실을 기록하고, 손실로부터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써 개선되고 노련해지면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손실이 수업료로 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실적과 수급을 살펴보고, 그죠? 손절매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거나 손절매예요. 좋은 기업은 손절매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지키고, 척후부영을 보내보고, 원점에서 시작한 데는 자세가 중요하죠. 아이고, 전문가님, 나는 수업료 돈이 아까워요. 그러면, 아, 모든 건 돈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업료가 필요, 주식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돈이 깨져봐야 주식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게 수업료예요. 전문가한테 내는 돈만 수업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수학적 지식보다는 심리 정복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성공 투자의 첩경이다. 왜? 좋은 기업과 그 다음에 돈 버는 기업을 매수했더니 주가가 떨어져.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심리 싸움이잖아요. 내가 좋은 기업을 사놨어. 아, 그런데 주가가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샀더니 떨어져. 그럼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큰 손들은 돈 갖고 장난치거든요. 그죠? 한마디로 저는 장난친다고 그래요. 기관이나 외국인 내 돈입니까? 고객 돈이잖아요. 고객 돈 갖고 장난쳐요. 여러분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공매도를 쳐서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안, 그래도 안 도망가? 알았어. 그럼 더 때릴게. 더 패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인다고. 아, 기업이 오늘 뭐 갑자기 기업이 부실해졌고 나빠졌나요? 그잖아요. 나빠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 도전 비전이 이게 나빠졌나요? 그럼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갔어요? 엄청나게 갔죠. 그럼 이날 공매도를 16% 떨어뜨렸는데, 그죠? 아, 수십억을 챙겼어요. 공매도. 딱, 그죠? 그래놓고 지는 또 끌어올리고 있죠. 돈 갖고 장난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되죠. 에, 그래, 난 좋은 종목이니까 안 팔아. 지네들이, 그죠? 아주,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좋은 종목 샀으니까 안 팔아.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이 참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죠. 이것이 기관 외국인 공매도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지금 당장 무슨 실적이 부진하고 돈을 못 버는 기업으로 망했나요? 참 무섭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결정할 수가 있죠. 나는 정보가 없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정보 도구의 비대칭성을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이니까요. 학력과 자금력은 핑곗거리에 불과해요. 못 배웠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주시장이죠. 왜? 거기에는 홍콩의 리카싱 회장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다. 뭐에 있다? 참을성과 인내심이다. 참을성이 얼마나 강하냐. 좋은 종목을 들고 얼마나 참을성. 이걸 참지 못하면 결국 또 올라가는 걸못 버리는 게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남보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면 몇몇 장벽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식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즐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걸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같은 값이면 낙관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시장은 언제나 열려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언제나 열립니다. 그죠? 기회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거쳐서 이 시장에 등판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은 들어왔다 나갔다 이 평생을 거쳐서 등판해야 될 반복적인 게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조바심을 낸다고 여러분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그것은 생명만 단축시키는 행위죠. 주시장은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종잣돈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돈이 돌아옵니다. 종잣돈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종잣돈을 뺏기는 방법이 뭐예요? 급등 나갔던 종목을 사는 거 또는 부실 기업을 사는 것은 종잣돈을 뺏기는 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공부는 필요 없대. 전문가가 대신 공부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나이 먹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평생 제 노예나 되세요. 돈 갖다 바치시고, 열심히 노예나 되세요. 그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주식 투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 투자는 고수가 따로 없다. 끊임없이 심리의 훈련 과정이다. 평생 훈련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왜 주식인가 그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 투자는 평생 투자 훈련을 가져야 된다. 훈련 과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부한다. 템플턴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죠? 김연아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뭐죠? 기본을 지켰다는 거죠. 손흥민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을 지켰다는 거죠. 끊임없는 훈련으로. 여러분도 끊임없는 주식시장에 훈련이 가지 않으면 언제나 망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그렇다면 전문가니, 똑똑해야 됩니까? 무슨 똑똑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훈련 과정을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오늘 끝내고 내일 더 좋은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와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주가가 하락한다고 무조건 손절매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여러분이 더 부자로 가는 거예요.
더 부자로 가는 길을 가라도 안 가요. 가만히 봐요. 또 떨어졌으니까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그죠? 도전, 비전 봐봐요. 끝나지 않는 게임이죠.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끝났나요? 안 팔았어요, 저는요. 그죠? 박스권에서 추천해가지고요. 이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팔았어요. 돈 잘 벌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랬죠. 잘 벌고 있거든요. 무섭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올라가는데, 누가? 그죠? 모르겠네요. 제가 또 올라갔나 모르겠다. 너무 좋은데. 야, 한번 틸레나. 그죠? 폴드폰에, 그죠? 경첩을 만드는 기업. 자, 그래서, 예. 이렇게 들고 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돈만 벌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이 팔아서 그렇죠. 팔아서 그렇죠. 아이고, 아예 나 안 팔았어. 우리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아유, 안 팔았어. 그냥 머리보다 엉덩이가 돈을 벌어주는 거야. 좋은 기업 샀더니,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부실 기업 샀더니 깡통났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죠? 왕창 사가지고 다 뺏겼어.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는 정말 좋은 기업에 사라고 제가 신신 돈 버는 기업 아니면 사지 마라. 그래서 주식 투자의 비중의 원칙인 투자 규모는 그럼 얼마 해야 됩니까? 투자 금액에 대한 규모 설정 원칙은 첫째, 자신이 얼마만큼 손실을 즐겁게 감내할 수 있는가. 내가 좋은 기업을 샀어. 떨어질 수도 있어. 큰 손들이 장난쳐서, 그죠? 기관 외국인이 장난쳐서 공매도 치고 떨어뜨릴 수 있어. 나 얼마나 참을 수 있어? 나 50% 참을 수 있어? 50% 떨어져도 참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중요하겠죠. 자신은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금을 운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나 투자금이 얼마지? 고민 좀 해봐야 돼. 세 번째, 어느 정도 손실 볼 때까지 나는 자유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뭐다? 마음의 그릇이라고 그랬죠. 전문가님, 나 포트를 얼마나 담아야 돼? 에? 여러분이 좋은 종목이라면 여러분이 떨어지더라도 50% 떨어져도 나는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 그러면 그만큼 비중을 담으면 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은 펀더멘털이고 좋은 기업이야. 비중 더 담아도 돼. 아, 가만 있어봐. 나만 몰래 저거 나가니까 쫓아가서 더 사야 돼. 자신이 마음먹고 1년간 절약해서 메울 수 있는 금액만큼만 여러분이 손실을 허용한다든지 자신의 원칙이잖아요. 아니면 나는 신용을 거기까지만 신용을 들 것 같다지. 나 한 1년에 한 달에 500만원씩 벌어요. 돈 남는 게 200만원씩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럼 1년이면 2천만원, 2400이네. 그럼 2400 맞아요? 1200인가? 2400. 2400만큼 신용 걸어도 돼요. 간단하죠. 잃어버려도, 다 잃어도 그 신용을 메꿀 수 있으니까 1년이면. 그런데 나는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래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도. 바로 옆에서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하나가 있는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뭔 일인데, 애가 둘이래요. 300만 원 월급으로서 멀고 사는데, 아내가 전략해서 사는데, 어느 날 남편이 BMW 1억 2천짜리 계약했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생활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제발 가서 해약해라. 해약하라고 차를 끌고 왔더래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망치를 들고 나가더니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문짝을 그냥 막. 아니, 생활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BMW 사다 뭐 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건 몰래 돈을 꼬부쳤나? 그죠? 자기 딴주머니 찼나? 참, 아내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니, 내가 신용 투자를 하는데. 아니, 돈 버는 건 한계인데 신용은 있는 대로 다 걸어버리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야? 잘못될 생각은 전혀 안 한다니까요. 잘될 것만 생각해, 모든 것이. 안될 때를 감안하고 그것을 유비무환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아니, 주식 투자만 하면 돈다 번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주식은 노후 대비 시간을 친구로 삼으면 최적의 조건이 되겠죠. 그죠? 노후 대비 시간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노후 대비가 되잖아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투자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의 마술이 적용된 것과 여러분의 누적 수익률은 월등히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치과 원장은 이제 친해서 한 20년이 넘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아, 저모님, 난 이거 샀어. 그래서 뭐, 맥쿼리 인프라. 사가지고 3,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안 팔고, 배당이 분기별로 줘가지고, 그냥 들고 가고 있어. 근데 지금 많이 올랐죠. 몇배 올랐어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그냥 들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3,000원에 샀다고 그러니까. 3,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어. 이게 얼마요? 400% 가까이 갔어요. 배당은 매 분기마다 줘. 아, 이런 걸왜안 해? 이런 걸. 수익률은 엄청나죠? 그러면 나 1,000만 원 담아.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담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 이게 3,000만 원이면 지금 9,000만 원. 벌써 얼마요? 9천만 원 벌고 있어요? 거기다가 배당은 계속 줘요? 이게 주식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에? 뭐 그냥 가서 은행에다가 왜 적금을 하냐고, 적금을 왜 보.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나 은행 적금 7년째 보는데요. 지금 35% 났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투자자였어요. 하는 얘기예요. 35% 7년을 보였는데 이거 몇 년, 몇 년이에요? 7년 보여서 300%가 났어. 에? 10년 보였더니 300%가 나고 배당은 계속 줘. 이게 복리의 마술이잖아요. 부동산이야 초기 자금이 커야 되니까 진입장벽도 높죠. 가만히 있어 어떤 거 사야 돼? 나 땅을 볼줄 몰라갖고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거 사면 말이죠. 그죠? 이거 사면 500만 원이 지금 500만 원뿐이 투자 안 하지만 이게 1,500만 원 갑니다. 기획부동산에 가서 걸려 들어가지고. 몇평 샀어, 나. 어디, 평창올림픽 거기다가 기획부동산이 추천하는 종목을, 땅을 갖다가, 아, 300평 샀는데 내 500만 원 투자해 놨거든. 아, 그래서 그 뜯은 걸. 근데 그게 500만 원짜리 땅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요? 아니, 지분이야. 언제 팔어? 누가 사줘? 그렇게 걸려든 사람이 한둘이라야지. 내가 3억 투자했어, 기획부동산에서. 이게 뭐 평창올림픽이 열리면 뭐 얼마 된다나? 평창올림픽이 열리면 돈이 뭐 지금 10몇만 원인데 이게 100만 원 간다고? 아, 그런데 그게 분할이 되는 거야? 생각도 안 해요. 분할이 되긴 뭐가 돼요? 에? 행위가 없는데 분할이 왜 됩니까? 그걸 지분을 사고 앉아 있어요. 보전 지역을 사와, 보전 지역. 예? 생전 보전해야 되는데 그 보전 지구를 사고 있어. 돈또 물렸지. 팔지도 못하고. 누가 사줄 거야, 이제? 재테크라는 것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서 잘 팔릴 수 있는 게 재테크예요. 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저건 아무나 욕심을 낼 만해서 살 만해. 그러면 그거 사도 괜찮아요. 비싸더라도. 내가 사면 팔릴 수 있을까, 저거? 팔 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은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샀을 때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샀는데 다른 사람이 살 가능성이 없어. 안 사야 되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아. 기관이나 외국인은 절대로 이 주식을 안 사고는 못 뺏겨. 왜? 돈을 너무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기업을 사니까 진짜 돈이 되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사도 개인만 달라붙지 기관 외국인은 살 가능성이 약해. 안 사는 거죠. 어, 가면서 봐. 오늘 땅 보러 가야 돼. 땅 사러 갔더니. 아, 수풀이 우거져서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땅 사러 댕기고 앉아있어. 그럼 뭐요? 바보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나 오늘 임야 사러 갔는데, 아, 지금 돈이 지금 보상을 받아서 굉장히 많아. 이번에 보상이 얼마 풀린다? 3기 신도시 때문에 보상이 내년에 45조? 엄청나게 풀린다고 그러죠. 그 돈 갖고서 또 땅 사러 댕기죠. 언제 사요? 땅은 겨울에 사야 되는 거지. 아, 숲이 우거졌는데 올라가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어요. 그죠? 높지, 낮,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보전 지역인지 아닌지, 저 나무를 다 베고 나면 개발하면 돈이 될 땅인지 아닌지, 볼 줄 알아야 그죠? 땅을 사는 것처럼, 주식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기본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을 공부 안 하니까 다 가서 부실 종목 사는 거지. 그죠? 주식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좋은 재테크 수단은 세상에 없다. 주식 투자는 푼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은행에 적금을 부듯이 좋은 기업의 동업자 정신으로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깎아주면 꾸준히 매수하면 돈이 되더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렇게 알려주면 그런 종목이 있나요? 종목을 분석해 볼 생각은 않고 그저 공짜만 바라보죠. 공짜로 받은 주식은 분석하지 않은 종목이기에 조정하면 원망이 되고 중장기로 보유하지 못해서 떨어지면 에이 저거 부실 종목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났더니 왕창 올라갔어. 아유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매수해서 보유해보라. 돈은 일하게 하면 따라오게 돼 있다. 맞아요? 돈이 일하게 했더니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큰손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전원주택에서 아유 왜 저기 서울에 안 사시고 저는 아유 글쎄요 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가지나 키우고 가지가 자라는 맞마당에서 가지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주식을 사놓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열매가 열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주식도 큰 수익을 낼 때까지 기다리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돈을 왕창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다립니다. 뭐 개인 투자자 큰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했나요? 투자 비중은 왕창 지키지 않고 전문가가 질러 질러 정은이끼리 회담하면 떼돈 벌 거야 질러 감내할 수 있고 말더니 마음 먹고 그저 응? 손실허용 금액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대로 몰빵했어. 아, 나 5천만 원 투자했는데요. 전문가님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1000만 원뿐이 안 남았는데 자를까요? 어떻게 종목 진단해 주세요. 자르세요. 그랬더니 이 뭐 저따위 전문가가 다 있냐. 자르세요.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잘랐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상의하더니 전문가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요? 석 달 있다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채팅창에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1000만 원 건진 것만 해도 1000만 다행이에요. 10년간 전문가 따라다녔는데 여기다가 몰빵 투자 30명이 몰빵 투자했대요. 그래도 TV엔 자주 나온다는데 그래가지고 몰빵 투자했다가 얼마요? 날라갔죠. 여기서 왜 몰빵 투자해요? 500만 원만 투자하고 잘못되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 샀으니까.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것이지. 기업이 돈도 못 버는데 가서 있는 대로 몰빵을 했다가 떨어지니까 5천만 원여다 몰빵했는데. 감자, 5대1 감자. 거기다 주가가 지금 폭락해서 지금 몇 년째요? 1년, 2년, 3년, 4년, 5년째 그냥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 이런 것들이 투자 규모를 잘못하는 비중의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비중의 원칙에 어긋난 거다. 또 갈까요? AI, BT도 아까 봤지만 초크병만 보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돈 버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죠?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좋다고 쫓아가서 전세 빼서 사고 뭐집 팔아서 사라고 부자 만들어 준다고? 뭘 부자 만들어 줘요? 망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여러분은 무조건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아, 뭐 어쩌고서 무슨 미프 빗썸인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그 돈이 잘 벌린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해요? 에? 그러니까 딱 기자한테 질문하던데 그 기업이 돈을 법니까? 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이 돈을 법니까? 아직은 돈을 못 버는데 그럼 저는 안 삽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유튜브 봤어요. 전세금 4천만 원, 자신의 돈 2천만 원, 빌린 돈 4천만 원에 1억을 여다 몰빵했어요. 떨어지고 빅베스 실적 부풀리고 나서 한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템플턴 자산운용도 여기서 5.05% 신고했다가 3% 매도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0대 1 감자해가지고 깡통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부실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 친구는 여기다가 1억을 몰빵했어요. 정보를 받았다고 사서 있는 대로 갖다 질렀어요. 빨리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망가라. 50% 손실 나서 나 빨간 딱지 열고 마시고 있어. 자포자기야. 빨리 전문가님이 팔래. 아니면 큰일 난다고. 너 5천만 원이라도 건져야 될거 아니야. 아니야. 나 호재를 받았으니까 그저 자포자기 상태야. 50%. 아, 1억을 투자 5천만 원 날라는데 5천만 원에도 건져야 될거 아니야. 안 팔아. 자포자기래. 결국 다 날라가서 상장 폐지돼갖고 1억이 다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수두룩 많이 봅니다. 제발 몰래 질르지 마라. 왜 자꾸 질르냐? 모르는데, 기업을 모르는데 왜 갖다 있는 대로 갖다 1억을 갖다 여기다 갖다 투자를 해요? 내가 모를 때는 골고루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으로 보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보는 거예요. 위기가 위대한 기회라고 그랬죠.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만 찾아댕기려고 생각해요. 비밀만. 나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야. 엄청난 비밀이 있어서 그 비밀만 가지면 나는 떼돈을 볼수 있을 거야. 떼돈 봅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비밀을 찾지 말고 상식을 배워서 상식에 맞는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시간 여행을 할때 돈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주도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님 주도주가 뭡니까? 주도주 얘기해도 그렇게 많은 수없이 얘기해도 주도주 간다고 그래도 안 삽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 진짜 주도주구나.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주도주구나. 이렇게 갈때 주도주라고 계속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업황이 상승할 때 주도주를 잡아야 큰 수익 난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너무 올랐다고 매도해서 차 실현하기 일쑤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보유해서 큰 수익이 나는데. 이럴 때 피터 린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머거리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라. 끝났나요? 주도주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또 주도주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꼭대기 가서 또 질러.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갔어. 조금만 사보고 말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공부는 안 하고, 그죠? 왕창 사면 돈다 된다. 쫓아가서 질러야 돼. 그죠? 쫓아가서 질러야 되죠. 그죠? 이러면 아니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시장이 주도주가 상승할 때 쉽게 따라가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한 투자자가 눈물을 머금고 지금까지 보였던 주식을 팔고 기존의 시장 주도주를 갈아탈 무렵에 시장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듯이 순환매로 딱 돌아서죠.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아,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매수했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내가 더 살라고 딱 꼭대기 가서 더 샀더니 그 순간부터 어때요? 딱 돌아서서 떨어지고 새로운 종목이 순환매로 딱 나가버리는 거야. 아이, 전문가님, 속이 부글부글 됩니다. 왜? 아이씨, 내가 팔았더니 말이에요. 저놈이 더 샀더니 저놈은 안 가고 내가 안 간다고 잘라놓은 놈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더 가. 아, 이걸 어떡하냐, 이걸. 나 미쳐버려. 그죠? 아유, RFHC 많이 나가네. 그죠? 아, 템플턴이 잘못 얘기했나 봐. 괜히 얘기했나 봐. 아유, 참. 사지 말라고 그럴걸. 그죠? 사지 말라고 그럴걸. 얘 올라가냐? 아이, 우리 유료원들 또 사. 없어? 그럼 사세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사세요. 실제로 유료 추천 나가서 이날. 예. 매수라. 좋은 일 벌어진다. 중장기를 생각하고 분할 매수 가라. 아유, 저걸 어떻게, 이것만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예. 저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주가 아직 안 끝났다. 주도주가 상승할 때는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가라. 신규는 수백 프로 상승을 몰빵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신규로 가입하면서 순규로 살 사람들은 또 저게 수백 프로 간다고 거다대고 몰빵. 이런 투자 제발 하지 말라는 거요. 분할 매수 가라.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요? 자, 실적 부진으로 펀더멘털 악화 하락했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더 사. 물타기로 더 사요. 예? 대림 비언씨도 끊임없이 하락하는데 그냥 더 사요. 주도주가 써먹었다고 1000% 넘어갔으니까 써먹었으니 사지 말라고 그러더니 죽어도 더 사요. 그죠? 그건 뭐요? 예. 부실한 기업. 반등 없다 그래도 그냥 계속 추천해서 계속 나가. 자, 최근에 우리 유료원 전문가님, 아, 너무 차트가 좋은데요? 그래요? 사볼까요? 사보세요. 그랬더니. 사보세요. 그랬더니. 사요? 저도 살게요. 저도 살게요. 하이, 요게 너무 자리가 좋은 자리라서,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데요? 매수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알았어요. 매수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우, 이뻐. 이뻐.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여기서 삽니다. 떨어집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깎아줬잖아. 매수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깎아줬잖아. 매수해야 돼. 그랬더니 더 떨어져. 전문가님 언제 살까요? 사지 마요. 기다려.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기다리니까 기회가 온다. 매수 들어가라. 오, 진짜인데? 진짜잖아요.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 장대 연봉만 남은 추가 매수예요. 빨리 본전 찾아야 되는데. 뭘 본전을 찾아요? 아, 주식은 본전하려고 주식하나?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지요? 그죠? 자꾸 떨어지면 더 살라고 그래요. 사지 말라고 그래도. 아이고.
배 아파. 아유, 안 사야 되는데. 자, 그동안 5G가 못 가니까 이제 다시 5G 나간다고 그동안에 쉬었으니까 이제 그게 바로 순환매잖아요. 아, 5G가 슬슬 나가는 거예요? 순환매가? 그렇지. 순환매란 뭐다? 업종 순환매와 종목 순환매가 있는데, 지수는 상승하지 않아도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 모습을 순환매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업종이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을 붙들고 고생만 죽어라 하는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트레이딩 비용은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사포로 나무를 수없이 문지르는 것처럼 수익을 깎아 먹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계속 깎아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커지는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제 방에 왔는데도 끊임없이 주식을 사거나 팔아요. 하루에도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 가만히 있지 못해. 가만히 있으면 커졌잖아요. 뭘 팔고 사고 있나요? 아니야, 쫓아가서 더 먹어야 돼. 성공 투자는 특별한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누가 더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시장의 조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 잘 가는데, 잘 갑니까? 예, 잘 갑니다. 들고 갈수 있나요? 그죠? 들고 갈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큰일 나죠. 예? 부실이 또 잔뜩 사가지고 제가 부실이 버리라고 그러면 부실 종목 기다린다고 키 옵니까 이게? 시장은 오늘 또 조정 많이 했다고. 아, 큰일 날것 같지만 그쵸? 큰일 안 나죠. 큰일 안 납니다. 아, 저거 자꾸만 올라가는 거야. 야, RFHC가 오늘 신나서 나가네. 템플턴이 잘못 추천했나 봐. 그죠? 잘못 추천했나 봐. 괜히 추천해가지고 말이에요. 시장 하락하는데 얘는 뭐야 이거? 우리 이런 게 기가 막혔었죠, 그죠? 요런 데 사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사죠.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아, 나 빼놓고 갈것 같아. 쫓아가서 사야 돼. 큰일 났어. 안 사면 이거 더 많이 나가면 어떡해? 가만히 있으니까 와서 사자. 이제 깎아줬으니까 들어가 봅시다. 좋은 일 벌어집니다. 진짜. 오늘 짭짤한데? 어, 이 감소버이지 잘라 먹어야 돼, 잘라 먹어야 돼. 7% 났으니까. 에이, 나 모르겠다. 8% 오늘 수익 났으니까 땡강 잘라 먹어야지. 수익이. 나무가 큰 꼴을 못 봐. 사과나무 큰 심어 놓고 있죠. 에라이, 사과나무 열리지도 않네, 이거. 빨리 잘라버려야 돼, 그냥. 땡강 잘라버리죠. 아니, 3년을 기다해. 사과가 열려서 여러분들 황금 사과를 주지. 그걸 못 참아갖고 다 땡강 잘라버렸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어요. 그죠? 성경에는 무화과나무가 열지라니까, 그죠?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죠? 저주를 퍼버리니까 말라 죽어버렸어. 근데 여러분은 사과나무 심고, 아니, 벼를 이제 겨우 모를 냈어요. 아니, 비가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쓸려 넘어갈 것 같아 다 뽑아버립니까? 사과나무 이게 안 열린다고 사과나무 3년 걸려야 돼요, 3년. 제가 밤나무를 시골에서 심어보니까요, 3년이 있으니까, 어우. 배나무를 심어봤어요, 임야에다가, 산에다. 3년 딱 되니까 배가 이만한 게 딱, 예? 드문드문 열려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러면 더 많이 열리겠죠. 야, 저거. 돌뱀입니까? 아니야. 진짜 좋은 배야. 배나무를 심었더니. 아, 참. 배가 이만한 게 하나씩 턱턱 달려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다.
아이고, 저거 8% 넘어갔으니 배가 슬슬 아플라고 그러네. 지난주에 추천했을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죠? 아이고, 가만있어 봐. 지난번에, 그죠? 뭐, 그게 뭐 수요일, 금요일 날이 언제예요? 이날인가요? 월요일 날이네. 금요일 날 언제요? 오늘 월요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이 자리잖아요. 오, 금요일 날. 자, 이날 샀으면, 제가 금요일 날 무료 방송했으니까, 샀으면, 오늘 맛있어! 맛있어요? 오늘 맛있게 나갔어! 좋은 종목이래! 아, 일본의 수혜를 받고, 그럼 얼마야? 10% 났네, 벌써. 단타! 10% 나왔다! 잘라먹나? 잘라먹어도 되잖아요. 오늘 난리 났네, 얘. 야, 도가. 도가. 그죠? 아, 10% 나가면 안 되냐? 아이, 오늘 아예 간 김에 그냥. 그죠? 점프를 나가버려라. 아, 무료 종목 줬는데도 안 샀어. 그죠? 아유, 참, 무료 방송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도 돈이 되는데. 자, 이런 것이 우리 투자자, 다 이런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죠? 마이크로 컨택스 진짜 떨어진대. 블루콤. 아, 이번에 블루콤에서 나온 그, 뭐죠? 상당히. 어떤 분이 리뷰를 했던데, 97,000원인가 뭐 얼마짜리 상당히 좋은데, 그죠? 이어폰인가 뭔가 하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죽었죠, 죽었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돈다 뺏겼어. 실적 부진하니까. 그죠? 어휴. 그래서 좋은 종목 사는, 뭐, 그죠? 또 봅니다. 아, 얘가 나가니까, RFC에 나가니까, 서진 시스템도 나간다고 그러네? 어우, 더 나가나? 어우, 좋은데? 그죠? 예. 그러면 또, 누가 또 나가겠어요? WKMG가 나가겠지. 아니, 뭐죠? KMW가. 야, 나도 가야 돼. 너만 가지 마. 나도 도망가야지. 그죠? 나도 도망가. 모르겠어요. 오이솔루션은 뭐 유상증자 한다는데 또 그럼 못 갔나? 아유, 그쵸. 유상증자 한다고 그래갖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우 진짜 RFC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또 무료 방송에서 자 추천을 한 사람은 야 좋아 사보라 그랬더니 분할 매수로 사보라 그랬더니 안 사. 너나 사세요. 또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좋은 일이 벌어지죠. 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한데도, 누가 이렇게 사길래, 그죠? 누가 사길래? 개인들이 사줬네요. 자, 또 갑니다. 종목 진단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여러분이 주식시장 하락장에도 주식을 보유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죠. 뭔 질문하죠? 시장이 하락하는데 종목을 다 팔아야 되고 다시 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추천주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냥 산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깎아주면 사요. 좋은 종목 사요. 네? 이런 종목 사면 안 되나요? 삼성전자 때문에 돈벌수 있는 거, 텔레칩스.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분할 매수해서.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질 거잖아요. 그죠? 아, 저거 좀더 깎아주래. 동진세미캡. 더 깎아주면 나 들어가야지. 더 깎아주면 들어가야지. 깎아줘, 제발. 깎아주지 않으면 나안갈 테니까. 깎아주라. 그럼 매수해서 좋게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급등 나가는데 따라가지 말고 깎아주면 들어가서 돈을 사고, 그죠? 좋은 일은 점점 벌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려면 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판돈을 전부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조정하면 다 팔고 시장이 상승세로 탈때 재매수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순식간에 본전을 충구하고도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주식을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캠피셔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 중에 가장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17가지 미신을 한번 읽어보시죠. 캠피셔의 17가지 미신. 주식 투자를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하루아침에 승부가 나는 도박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중하게 해나가야 할 일상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여러분이 직업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오늘은 사업하고 내일은 사업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업 미천을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몰빵해서 사업 미천을 날려버린다고요.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몰빵하면 다 돈 벌 거로 생각한다니까요. 투자 원금을 다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이상 주식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에서 손실을, 주식에서 만회하려고 들면 더 실패하는 거예요. 나 주식에서 돈 많이 까먹었습니다. 주식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빨리 만회하겠다 그러면 더 까먹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를, 손해를 보면서 왜 실패하면 더 돈을 더 까먹습니까? 주식에서 만회하려고 들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날리고 나서 종잣돈을 잃게 되면 투자자들은 절대로 좋은 종목을 안 삽니다. 왜? 그놈은 지루하거든요. 그죠? 그놈은 지루해요. 이걸 삽니까? 안 사요. 가만히 있어봐.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급등, 그 다음에 신용까지 걸어요. 제 동생도, 그죠? 저 몰래. 신용까지 겁니다. 몰래. 그죠? 수천만 원을 갖다가 신용 걸어요. 돈 벌 것 같죠? 급등 나가서 단타쟁이에다가 단타를 무진장해가지고 돈 벌 것 같았는데, 최근 100권이나 읽었는데, 또 깡통내죠. 그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또다시 실패해서 더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왜 주식에서 손실하면 그렇게 만회하려고 되면 실패하는가? 손실을 만회하게 들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시세 변동이 큰 종목, 투기주, 테마주, 부실 종목 이런 걸 손을 대는 경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눈에 안 보입니다. 급등 상한가는 주가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상승하는 종목? 에이, 그런 종목 언제 돈 봅니까? 난 지금 다 깡통 나서 돈이 엄청나게 일어났으니까 그런 종목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가는 종목은 싫어합니다. 그죠? 꼬물꼬물 올라가는 종목은 싫어해요. 에이, 언제 갑니까? 오늘도 급등 상한가 가는 종목. 그죠? 가져서 바닥에서 급등 딱 나오면 상한가 먹었다고 되게 좋아하지만 며칠 지나서 보면 다 까먹었다는 얘기만 해. 왜 그러는 거예요? 부실 종목 샀으니까 그렇지.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 단기 승부형 시세 변동이 심한 종목으로 승부를 겨루는 생각이 들다 보면 무슨 일을 벌리죠? 거기다가 몰빵해갖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번만 상한가 치면 내가 돈을 다 복구하고 잃어버린 거 다 복구할 건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참 템플턴도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투자의 생각을 여러분이 갖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 많아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해요. 전문가님, 우리 두 회원도 최근에 저한테, 아, 전문가님 또 안 돼요. 뭐가? 아, 급등 나가는 거 쫓아갔어요. 단타방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쫓아가고 싶지. 내일 깎아주면 어떡할 건데? 하, 그러기나 말해요. 또 쫓아갔어요, 전문가님. 언제나 습관을 버릴까요? 대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습관을 버릴까요? 서서히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아, 제가 지금 또 급등 나가는 거 또 쫓아갔어. 그랬더니, 또 떨어져. 아유, 웬수같이 왜 따라갔는지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오늘도 쫓아갔어요. 그 몇 푼 먹으려고.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뭘 생각하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현명하게 투자하라. 자신만의 관측을 갖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원칙을 만들 때까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아, 안 사. 잘 가. 잘 갔냐? 아, 난 안 사. 그런데 여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나 추천받아서 여기서 샀습니다. 올라가서 기분은 좋아. 떨어지니까 손절해요. 떨어지면 또 산대요. 어디서 살 거예요? 제 마음에 왔습니다. 여기서 사갖고 왔습니다. 예? 왜 샀어요, 여기서? 급등 나간다고.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아픕니다. 또 떨어지니까 더 아픕니다. 이제 사시죠. 더 사세요. 사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얘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갈 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추가 매수하시죠. 이제. 그랬더니, 아유, 이제 기분 차리게 만들어주네요. 돈 이제 본전도 넘고 이제 수익 났습니다. 여기서 샀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샀으니까. 수익이 나서 꾸준히 들고 가니까 알아서 돈을 벌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어떤 일을 벌리죠?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급등을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코피 터지고 있어요. 뭐죠? 교성이 떨어졌습니다. 액면 분할을, 인적 분할하고 매수해봐라. 안 삽니다. 매수하세요. 박스권이다. 매수하세요. 안 삽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 아픕니다. 나 안 샀거든요. 안 샀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원칙을 만들어 갈 때 이기는 투자 가는 거예요. 효성이 어떻게 됐나요? 네. 자, 가면서 찔뻑, 가면서 찔뻑, 가면서 찔뻑, 가면서 찔뻑, 가면서 찔뻑. 아,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한다? 기다림의 미학이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죠? 아유, 전문가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다리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어야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TV도 그랬습니다. 제가 추천해서 지금까지. 이거 뭐예요? 기다려, 떨어질 거야. 추가 매수해, 추가 매수해. 기다려, 떨어질 거야. 또 올라가면 어떻게 더 사는 거야?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아유, 전문가님 떨어져, 떨어져. 아유, 죽겠어, 전문가님. 이거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갈까요? 괜찮아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또 올라갔어. 그죠? 이것이 주식이다. 주식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살려면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을 투자하는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매수하라는 거예요. 주식은 해당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죠. 주가라는 게 뭐예요? 아,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주가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팔고 사고 하면서 시장 가격이에요. 그죠?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죠? 주가는 시장 가격이다. 과연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보다 이 기업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면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왜 그래요? 시장의 평가라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가가 경기 선행 지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경기 선행 지표가 아직 우리나라는 하락 중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서 현재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만 당장의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시장을 주도하는 변수는 아니에요. 현재가 좋아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선뜻 주식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에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을 골라서 수익이 커질 확률이 높다. 이는 밀짚모자를 겨울에 사라는 증시격언과 선점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되겠죠. 밀짚모자를 겨울에 사라고요? 아무도 안 살 때 싸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살 때 싸지요. 그러면 기업의 리포트 같은 것도 읽어보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선행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매수가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큰 손의 움직임을 보면서 꾸준히 살펴보는 거죠. 저거 사도 괜찮겠네. 그죠? 괜찮겠네. 왜요? 기업이 좋으니까 성장 가치가 점점 커지니까.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이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아, 목표가 너무 그런 것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목표가는 단지 희망사항이죠. 전문가님, 목표가를 정해서 오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제 방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목표가를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잘라. 아, 그렇게 배운 사람이 또 많아요. 오늘은 목표가를 넘어갔으니까 뭐 그죠? 목표가를 넘어갔으니까 손절해야 돼요. 목표가를 안 넘어갔으니까 아직 보유해야 되는지. 이런 엉터리 같은 진단이 어디 있습니까? 아, 목표가가 딱딱 맞을 것 같으면 세상의 예측이 100%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참 난 그 진단을 보면서 너무나 웃었어요. 목표가를 넘었으니까 잘라야 된대요. 목표가를 안 올라갔으면 그럼 들고 가고요.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가가 희망사항이지 실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게 목표가잖아요. 목표가에 도달한다는 것은 언제나 단기일지 장기일지 모르는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목표가로 단기 수익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로 파악하고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장기 투자를 저는 권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에는 공식이 없듯이 그죠? 과거가 반복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뭘 하는지 잘 모른 채 그냥 거금을 있는 대로 질러요. 전문가가 추천했대나? 전문가가 추천해 다 맞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주식투자에서 잃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주식을 살 때는 오로지 현재 주가에만 관심사항이에요. 똑같이 알려진 정보라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력과 상상력을 갖는 것이 급선무죠. 이것이 자신만의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한국 조선에 아까 얘기했죠.
프로젝트가 줄줄이 걸려 있다. 야말 프로젝트, 모잠비크 프로젝트, 쉘가스 프로젝트, 카타르의 40초? 이거 뭐 대한민국 조선업 좋은 일 벌어지겠네. 아마 2022년 정도 가면 돈을 많이 벌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할 매수로 가라 그러면 가만 있어봐. 나 질러야 돼. 질러 그냥 확 그냥. 그죠? 있는 대로 질르라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 3원칙을 안 지키는 거죠. 카카오도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실적 개선되면서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단기 급등할 때는 매도해도 좋아요. 주가가 갑자기 10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단기 급등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고평가로 보고 잘라야 되겠죠. 꾸준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자릅니다.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갖고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기는 뭔가요? 하나요로 아까 봤듯이 그렇게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희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사야 돼요. 오히려 희망을 사면 아 전문가님 이거 올라오지 않을까요? 하락하고 있는데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곧 희망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희망을 사죠. 매수와 매도의 차이는 오직 딱 하나예요. 현재 손익이 있느냐 없느냐. 오로지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죠. 오늘 향후 주가가 오를 것 같다. 향후 주가만 보고 매매한다면 매도도 매수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매수도 매도도 똑같은 거죠. 모든 그래서 판단의 잘못은 여러분의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하는 이유는 그죠? 그죠? 자, 사심이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올바른 판단이 쓰질 않는 거예요. 종목을 보는 눈이 가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돈과 관련될 때 여러분이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돈과 관련 없을 때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덜 발생돼요. 돈과 관련될 때 여러분은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매도하는 순간 손익이 확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판 다음에 주가 흐름이 계속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죠. 결국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는 추적하게 되며 내리에 오래 남게 되죠. 팔기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과 그죠? 손실의 확정 그리고 주가의 흐름 등이 한꺼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뒤흔들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주저하기 때문에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팔면 혹시 오르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손실을 끌어안는 거예요. 매도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도 손실이 아니라 다시 주가가 오른다는 두려움과 억울함, 팔고 나니까 억울해. 그리고 후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팔고 나서도 과감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원칙이 없기 때문에 팔고 나서도 도로 사도 돼요. 좋은 종목이면 또 사도 되는데 안 삽니다. 그 왜 그렇죠? 자신만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아유 내가 저 산 가격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매매 원칙이 없다 보니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팔면 오르고 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 손절매하면 그때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이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수한 종목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그 외의 종목은 또 오르고 또 오르면 아, 나 오늘 왕따 당했어. 매도를 하고 나면 주가가 또 오르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그래서 포기하고 여러분이 반대매매 매수했던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고 매도했던 종목은 본격적인 하락세를 돌았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좋을 거고 그죠? 내가 산 종목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는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꿰뚫어보고 비웃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 정도도 있죠. 아이씨 내가 오늘 팔았는데 말이야 아우 떨어졌어 그죠? 내가 사면 또 떨어져 아이고 그죠? 누가 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면 왜 떨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 내가 사면 떨어진대. 전문가님 저건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서 나는 손이 안 나갑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저 주식하고 나하고 안 맞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주식하고 나하고 맞지를 않아요. 뭘 맞지를 않아. 사는 방법을 잘 모르면서. 그죠?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이죠.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거나 늦게 움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만 사라고 그럴 땐 못 사고 늦게 움직이죠.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딱 그때 조정 들어가면 아유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고 내가 팔면 그죠? 많이 떨어져갖고 이제 포기할 생각으로 팔라고 딱 그걸 팔면 올라가. 참 미치는 거죠. 내가 팔면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아주 거꾸로만 해.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올라갈 때 사라고 그래도 또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사고 추격 매수.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주식을 사기보다 시간을 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종목 선정에 맞게 해도 타이밍이 틀리면 좀처럼 결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경우 투자 방침의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꿰뚫어보는 것이 내가 아 가만 있어봐 장기적으로 어떨까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꿔보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눈앞에 그저 주가 변동성에 구애받지 말고 긴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분할 매수로 가면서 쭉 차분하게 들고 가면 때가 되면 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어이 오늘 뭐 잘하고 있네요. 뭔진 몰라 잘하고 있네요. 우리 의원들이 오늘 좀 심 좀 나겠는데 아유 그동안에 전문가님 떨어져가지고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오늘 좀 심 좀 씁니다. 그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예. 차트상에서 멋진 종목, 야 저건 멋지게 나가겠다 그랬더니 진짜 나가네요. 뭔진 몰라. 궁금해서 지금 또 쫓아가서 제가 알려주면 또 쫓아가서 사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아이 보여줄까? 보여줄까? 자, 전문가님 저 우리 위원들한테. 나갑니다. 추천. 좋은 일 벌어집니다.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매수 딱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우. 어우. 좋아. 그러면,
오늘 신고가 참. 아, 그거 이쁘네. 그죠? 그거 참 아주 맛있어. 그죠? 뭐라 노래도 있던데, 그거 참이? 그거 참 기특하지요. 그죠? 그거 참 매수했더니 이틀 동안 딱 올려주면서 그거 참 기특하다. 그죠? 뭐야, 아니, 유행가 가사가 너무 이쁘던데. 그거 참. 그죠? 누가 부르던데요? 저 그거 한번 들어볼까? 아이 참 이거 방송하다마다 들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 아, 그렇지 않으면 나도 사는 건데. 자, 그래서 사실은 예. 보세요. 떨어지는 종목 사고 올라가는 종목. 동성화이택 잘 가죠. LNG선 수주, 본행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과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죠? 네페스 진짜 잘 나갑니다. 오늘도 또 나왔어요. 아이고, 쟤들 왜 저리는 거야? 주가는 희망의 내리막길로 하향 추세를 가고,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 추세로 간다. 주식을 매수할 때 무서워도, 걱정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다만,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이나 가치가 고평가된 종목은 테마주로서 수명을 다한 종목을 싸다고 매수하지 말라. 싸다고 매수하지 말라. 오, 니페스 잘 나가나?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 어우, 좋은데,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아까 참 좋은 자리네, 매수가. 그죠? 예, 이런 것을 가져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보면, 자, 텔레칩스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꾸준히 갔죠? 그죠? 투자를 한다면 부자가 된다. 꾸준히 들고 가야죠. 그럼 분할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 참여하는 기업으로, 재팬, 그죠? 시스템 반도체 2019 심포지엄에도 참여한 기업이죠. 꾸준히 보면 좋은 수익이 난다 그래도 참 이런 거 꾸준히 보유할 생각을 안 하고 급등 나가야 돼. 아, 급등 나가야 좋아. 급등 안 나가면 싫어. 그죠? 급등 안 나가면 싫어. 오늘도 급등 나가야 되지. 급등 상한가 가는 종목 따라가야 됩니다. 꾸준히 가면 부자 된다 그래도 그런 종목은 싫어요. 그죠? 맞아요? 자, 공부하실 분들은 그래서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을 원칙이라 해요. 어떤 일은 융통성이 없다고 또는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미련하게 원칙과 정직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실컷 원칙을 지켜놓고, 그지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본인이 스스로 설득한다고, 그죠? 국민들을 위해서 설득한다고 그래놓고 설득하려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요?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안 지키고 강행을 하다 보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도 원칙을 정해놨으면 그 원칙을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복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시고요. 그랬을 때 이기는 투자가 되는 거고요. 종잣돈을 지켰기 때문에 행복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동. 저는 급등 종목은 제가 잘라줍니다. 꾸준히 가는 종목은 안 자릅니다. 제대로 배우시고 평생 투자를 만들고 여러분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죠? 절대로 못 빠져요. 평생 직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홀로석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녁 방송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 그죠?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강의를 통해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차트 기법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왜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지, 왜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템플턴의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그